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놓치기도 하고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 등 여러 고민에 부딪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요. 기도의 동기를 되찾고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을 소개합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엄마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부모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의 아내이자 기도운동단체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을 이끄는 황수경 대표입니다. 저자는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들이 아이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책에는 실제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4단계 기도 실천법이 담겼습니다. 찬양과 고백, 감사, 중보로 이루어진 이 실천법은 자녀뿐만 아니라 교사, 학교에까지 기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형태로 두 명의 학부모가 짝을 이뤄 기도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기도노트는 말씀 필사와 기도문 쓰기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시광교회 담임 목사이자 예수님의 기도학교의 저자인 이정규 목사는 기도노트는 필사에서 묵상으로, 묵상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노트는 기도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과 마틴 루터, 칼 바르트 등 역사 속 신앙 선배들이 남긴 기도문을 따라 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저자는 필사는 좋은 기도 방법 중 하나라며 말씀 구절과 기도문을 천천히 한 단어씩 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